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드로 리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좀 뭔가 빨리 결정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기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이 빨리 나오던지, 아니면 5일선을 돌파하면서 조금 희망을 주던지, 어떤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와주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시장이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지수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1.3%, 코스닥도 거의 1%죠. 0.93% 정도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놓고 보시면은 뭐 금양도 마찬가지고 미래 나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 에너테크라든지 뭐 이소화학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하이드로 리튬도 저기 라인 구간을 얘가 뭐 어떻게 해석을 할 거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선을 좀 그어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 구간이죠. 그쵸? 예,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고 돌파가 나왔고 지지가 나왔고 또 지지가 나왔고 또 지지를 해주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은 뭐예요? 고점의 추세선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라인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변곡점의 끝자락에 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변곡점의 끝자락이라서 무조건 우상향으로 간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 언저리 근처에서 우하향으로 가는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음봉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기다려보고 있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움직여준다,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양봉이 한번 나와주고, 또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2,500원 라인까지 한꺼번에 돌파해주는 모습이 연출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양봉이 하나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는 모습 위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 모습이 연출돼야 돼요. 그래야지 1, 2, 3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연출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우리는 하나의 파동으로 상승 파동으로 보면 됩니다. 양봉 하나만으로 이거를 돌파한다라기보다는 양봉이 좀 여러 개 있던지 아니면 중간에 음봉이 하나 껴갖고 조정을 받던지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요 라인 구간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은 그때 이제 추세가 좀 전환이 되어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고 원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고점에서 하락을 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도 조금 애매모호하고 특히 기간적인 조정은 더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구간에서는 내가 한번 한 템포 더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밑에 구간에서 좀 기다려 보자.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맞다라는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결국 이 라인을 이탈하는 이런 음봉이 하나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뭐 하이드로 리튬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개별 투자자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와, 이거 뭐 지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은 여기서 지지하는 척 하다가 무너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가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여기가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접근을 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접근을 했다 그러면은 반등 나올 때요 검색 선 고점 추세선을 돌파를 못 한다라고 하면 저항받고 밀릴 가능성은 있으니까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요렇게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내가 여기 라인에서는 좀 확인을 하고 차라리 이런 양봉이 나와서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은 이 이후에 눌림을 내가 매수를 하겠다. 지금 라인에서 100원에 매수할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고 자리가 어떻게 연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확인을 하고 105원에서 5원 더 비싸게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이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을 정하지 않았죠. 이게 지지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지가 맞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저의 관점은 이렇게 한번 정도 또는 이런 음봉 두개 정도 밀리면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저리 근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고 합리적인 가격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라인에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덤벼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시나리오를 보고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해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고 흐름을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아직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채널 추가 먼저 해주세요.
돋보기 눌러주시고 허브경제TV 입력하시고 채널로 와서 저희 회사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오늘의 주도주 관련된 뉴스, 섹터 이런 것들을 보내드릴 건데요. 혹시나 주도주를 받긴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왜냐면 저희 주도주 매매면 합니다. 무료 체험에서. 그래서 주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라는 부분도 배워가시고 경험도 쌓아가시면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수익률도 챙겨갈 수 있게끔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할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 꼭 잡아 오시면은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